폴과 함께하는 80일간의 한국 일주. 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중심지 알펜시아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의 집에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알펜시아 메인광장에 있습니다. 우선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수호랑과 반다비는 다 알고 계시죠? 수호랑은 올림픽, 그리고 반다비는 패럴림픽의 마스코트입니다. 우리 한번 집에 들어가 볼까요? 우와, 우선 평창 지역을 소개하는 사진들을 먼저 보실 수 있는데요. 평창은 한국에서도 가장 깨끗한 청정 자연과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해요. 이곳에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을 위한 면세점이 있고요. 거기서 평창 올림픽 관련 기념품들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반대쪽으로 돌아가 보면 올림픽에 사용된 경기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는 이곳 알펜시아 센터 옆에 있는데요. 개회식에 오시는 분들은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준비를 잘 해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는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는데요. 루지, 스켈레톤, 봅슬레이가 열립니다. 최근 한국은 이 종목들에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강릉 올림픽파크가 있습니다. 빙상 경기들이 모두 이쪽에서 열리는데요. 바다 바로 옆에 지어져 있는 올림픽파크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는 이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장 모습과 주변 풍경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서울에서 평창 쪽으로 오실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보광 스노우파크입니다. 한국에서도 스노우보더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슬로프로 유명한데요. 프리스타일 스키도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정선 알파인 센터는 한국에서 가장 고지대에 있는 리조트인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평창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강지대였던 곳을 카지노와 스키 리조트로 탈바꿈시켰고요. 용평 알파인 센터는 한국에서 가장 긴 슬로프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와 바이애슬론 센터, 마지막으로 스키 점프대도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빙상 경기 중 매우 인기가 높은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경기장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강릉 올림픽파크 내에 위치한 강릉 하키센터와 관동대학교 안에 위치해 있는 관동하키센터입니다. 수호랑 반다비도 이제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를 마친 것 같네요. 이번 대회 공식 슬로건인 하나된 열정, 패션 커넥티드. 평창의 이 추위도 하나된 열정이면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이제 다음 행선지인 강릉으로 갈 거예요. 강릉에서의 즐거운 여행도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